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FE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FE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트 7의 리비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성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5.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해상도는 QWHD인데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홍채인식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면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홈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S8의 경우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뒤로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노트 FE의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옆쪽에는 LED 플래시와 심박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옆면에서 보면 약간의 카툭 티가 있는 편이지만 뭐 크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FE는 펜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좌우가 동일한 엣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면 역시 좌우 대칭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볼륨 버튼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8의 경우에는 전원 버튼 아래쪽에 빅스비 버튼이 내장되었지만 노트 FE는 뭐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을 살펴보면 유심 슬롯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카드를 이용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S펜 홈이 있었고 USB 타입C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커넥터도 그대로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FE의 가장 큰 특징은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S펜을 이용해서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스마트폰과 가장 차별화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면 다른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를 스와이프해서 메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노트 FE에는 빅스비가 탑재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알림바를 이용해서 각종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고 엣지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노트 기능을 살펴보면 새로운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펜의 종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GI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짤방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호 쓰기는 화면을 캡처한 후에 화면 위에 바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바로 검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듣기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은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1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노트 FE에서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노트 FE의 스펙이 뭐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FE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다른 스마트폰들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노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생각을 메모로 정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갤럭시 S8의 디자인을 본 후에 갤럭시 노트 FE의 디자인을 보면 약간은 촌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식이 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뭐 홈버튼이 탑재되어 있어서
갤럭시 S8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